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다을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시장 새끼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급등락하는 종목들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한 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S트래픽이 오늘 유일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충전사업부가 SK네트워크에 인수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 승일도 역시 어제에 이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모멘텀들이 섞이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스텐바이오는 재료 소멸됐다라는 의견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6%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확인해봤는데요. 이상웅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자세하게 보실 겁니까? 승일을 한번 좀 승일 볼까요? 해야 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무상증자 뭐 얘기도 말씀하실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지금 침수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어떤 빗물 터널에 대한 그 부분에 언제 그 전에 뭐 계획을 했던 건데 계속 늦어지면서 이게 지금 그 이번에 폭우가 오면서 피해가 커졌다라는 그렇죠.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이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가속화하겠다라고 좀 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승일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관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 뿌리는 그 살충제 있잖아요. 거기 그 관을 예를 들면은 이거에 대한 이 관을 만드는 이 부분을 승일이 시장 점유율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과반수는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오. 그리고 이 에어졸 쪽뿐만 아니라 뭐 윤활유가 뭐 페인트관 뭐 여러 가지 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시겠죠. 좀 생소한 기업인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은 그래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뭐 아시겠지만 이런 관 같은 경우에는 이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기 때문에 거의 OEM식의 그런 관을 제작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승일 같은 경우가 이번에 어떤 그 빗물 터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전에 무상증자 또 이제 어떤 그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 관련주로서 대선 전에 관련주로서 많이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이지만 이 사업 부분 쪽을 본다고 했을 때에 뭐 그런 쪽은 좀 그런 쪽 이제 주가에 미친 영향보다 이런 이슈가 많이 좀 있었던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에 지금 거의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거든요. 네. 뭐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변동성에 대한 매매 부분을 하기에는 좀 약간은 힘들긴 하지만 이 승일이라는 기업이 그냥 일반 어떤 대선 주라기보다도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내수 경기도 좀 개선이 돼야 되고 그쵸. 그리고 건설 경기도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거시적인 지표나 이런 부분이 좀 따라줘야 어떤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이 승일 같은 경우에 그래도 그 어떤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작년부터 연간으로 봤을 때도 계속 흑자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선주라기보다도 좀 주가 좀 변동성이 작아졌을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된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승일 일단은 첫 번째 급등락 종목으로 확인해봤는데. 뭐 일단은 무상증자와 관련된 이슈들도 약간씩은 이런 상황이 있고 여기에다가 정치 테마주였다가 이제 약간 정책주로 바뀌는 양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승일 일단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그러게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좀 이제 장 막판에 갈수록 이제 뭐 상한가까지도 상한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우선은 기존에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네네. 이 상한가 같은 경우도 약간의 상한가로 마감했다라고 한다면 내일도 기다려봐야 되나? 그렇죠. 근데 내일까지 당연히 갖고 가야 되는 건데 이 어떻게 보면은 그날 거래량이 이제 상한가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한가 가격에 매수 잔량이 남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냥 한번 들으시면 되는데, 이 어떤 그날 거래량에 이 상한가 잔량이 좀 많이 쌓여 있으면은, 제 기준은 몇 프로 말씀은 좀 드리긴 좀 그렇지만, 많이 쌓여 있으면 내일도 상한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물론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매 관점할 때 그런 부분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한가에서 어떤 매매를 하기에는 하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장학가 마감했을 때 매수 잔량이 좀 적으면은 내 좀 풀릴 확률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서 매수 관점을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또 테마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주가가 이제 그 변동성이 좀 적어졌을 때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급등락 종목으로 승희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급 관련된 종목들 수급 새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수급 두끼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심이 오늘 역시 뜨겁습니다.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도 함께 오늘 동반 들어오고 있고요. 동국산업은 역시 외국인 매수로 11%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아데이터도 역시 최근에 3거래일째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오늘도 4%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수급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요? 차장님. 농심만 봐야 된다. 농심, 네. 네. 뭐 이거는 이제 어떤 주식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많이 이제 뉴스로도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쵸. 이 라면 가격과 어떤 스낵 가격을 올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올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으로 예상도 가야. 했고 약간. 예. 지금 근데 이제 농심 같은 경우가 작년 8월 그리고 올해 3월에 두 번 인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생각보다 좀 지금 이제 인상한 게 좀 늦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뭐 2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작년 대비해서 75%까지 빠졌거든요. 그쵸. 역시 뭐 소매기나 이 팜유 또 이제 포장재까지 가격까지 오르니까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이 마진 부분을 좀 유지하려면은 좀 몇 번 그 사이에 좀 더 올렸어야 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원가 부담뿐만 아니라 상반기 때 이 신제품에 대한 어떤 TV 광고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때는 뭐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좀 약간의 재무적으로 좀 안 좋았었지만, 하지만 이제 이런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매출 뭐 증가 속도를 본다고 한다면은, 뭐 판매 부분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같진 않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국내 법인과 해외 쪽에서의 성장이, 뭐 국내 쪽은 작년 대비해서 2분기 때가 매출액을 보더라도 16.9% 올랐고 해외 쪽은 17% 네네. 올랐거든요. 고르게 좀 성장한 걸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이런 가격에 대한 가격을 좀 인상을 계속하면서 마진을 맞출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주식적인 측면에서 네네.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해외 쪽에서는 이 뭐 농심에 어떤 뭐 신라면이나 이런 새우깡, 스낵 같은 경우도 잘 팔리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가 과연 이제 해외 쪽에서의 성장률을, 따라갈까라는 그 전에 좀 약간 우구심이 좀 있었는데, 네. 이번에 2분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비슷하게 좀 올라갔어요, 성장률이.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내수 쪽에서의 좀 받쳐주는 상태에서 이 가격만 좀 제대로 올린다고 한다면은 이 하반기 때는 상반기 때보다 훨씬 좀 더 영업이익에 대한 네. 증가 속도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네. 농심은 오늘 거래량과 터졌을 때 매수 관점 적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1차전 목표 주가는 34만 원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최대 지금 이번에 가격을 올리면 36만 원까지 지금 주가를 보고 있거든요. 네. 36만 원은 거의 신고가 기준인데 1차전 3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만 원으로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정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까지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까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역시 S트래픽이 올라가면서 전기차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3.8%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방산주들 다시 힘내고 있습니다. 오늘 3%대 상승세.
반면에 사료주들은 어제까지 오르다가 오늘은 1.6%대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세 개 중엔 어떤 테마,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차장님? 이제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전기차 인프라는 이제 테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대세인 것 같습니다. 대세인 것 같고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이제 산업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전기차 뭐 관련주, 뭐 인프라 관련주 하면 뭐 소재, 뭐 부품 다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데 저는 그 안에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겠지만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 이 배터리 쪽에서 만드는 기업이라고 소재 만드는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양극재와 음극재를 두 개 다 활발하게 생산하는 기업이 저는 이 뭐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탑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어떤 이런 전기차 산업이 좋아지면서 이 포스코 케미칼도 양극재와 음극재가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부문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반 이상이 좀 올라왔던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전기차 소재주다. 그전에는 뭐 내화물 제조나 이런 쪽에서의 그런 기업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의 이런 좀 에너지 소재에 대한 기업으로 거의 바뀌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양극재만 본다고 하더라도 양극재 기업들의 가장 큰 부분이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메꾸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코라는 든든한 기업이 있어요. 네. 그룹사가 있기 때문에 그전부터 이런 수급적인 면에서는 전반기업이 고객사도 되지만 이 포스코 그룹 안에서도 조달 부분을 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지금 양극재에 대한 생산력을 지금 갖출 수 있는 게 바로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양극재, 음극재가 거의 매출에 차지하면 대다 주잖아요. 근데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루두루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어떤 전기차 소재에 대한 그 이슈가 좋은 이슈 나왔을 때 예를 들어 LNF, 에코프로베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크게 오르지만 포스코 케미칼은 안정적으로 오르거든요. 네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이 전기차 소재에 대한 이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도 좀 경감시키면서 소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해주었는데 그러면 가격 전략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현재 목표 주가는 많이 올라왔고 증권사도 18만원을 정확히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18만원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런 추세는 PR 한 24배 정도 적정 수준이거든요. 너무 높게도 설정하지 않은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18만원 말씀드리고 손절가 15만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까지 오늘 돈이 되는 시장새끼 세 가지 종목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성욱 차장과 함께 좋은 종목 세 가지 골라봤는데요. 좋은 선택 또 좋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